주식 시리즈는요, 87탄입니다. 87탄. 자, 먼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이요. 고점 45,000원입니다. 고점. 여기가 지금 45,000원인데, 이 45,000원의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 1400포인트 근접가까지 지금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 45,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빠졌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6,000원에서 지금 85% 급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85%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급등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에 대비 반토막이 넘게 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 그 10% 15% 이거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3,000원입니다. 동종목의 추천가는 1,000만원입니다. 자, 1,000만원인데,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종목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13,000원인데 이 종목이 45,000원까지 약 200% 넘게 오버슈팅을 했었던 이유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고점 잠재자산을 뚫고 13,000원을 뚫고 올라가니까 오버슈팅이 강하게 나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고점을 때려맞고 이 주가가 이제 연일 급락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작전을 했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좋은 종목을 이미 작전을 다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을 작전을 해먹기 위해서는 이전의 주가대로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주가가 빠진 건데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으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잠재자산 대비 두토막이 나니까 그냥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서 거의 90%까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이 터진 겁니다. 자, 이 구간에 누가 이렇게 자신있게 매수했을까요? 이 종목은요, 연기금이 바닥에서 다 매수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포지션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기금이 6,000원에서부터 11,000원까지 지금 싹쓸이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이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텐데 연기금은 왜 매수를 했을까요? 요 구간에 다시 팔아먹어야죠.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이전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자,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 잠재자산 정보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고요. 세상에 잠재자산 정보에 대해서 최초로 출시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여러분들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리고 지금 왜 여러분들은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되는가, 자, 이 위기 능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급락이 왔고 요 다음 날도 급락이 왔습니다.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자, 개미들한테, 뭐 월가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가애들도 누구한테 팔아먹냐? 제일 먼저 개미들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의 기관들한테 팔아먹는 건데, 자, 이 월가이들이, 자,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파생상품의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엄청난 작전이 월가이들이 준비된 작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워낙 130년 만에 초급락이 왔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아주 발빠른 대응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가 미국 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강한 반등이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구간에 올라오면 전부 다 빨리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이제 곧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고, 저는 이미 금융위기가 이날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TV 방송, 유명한 애널리스트 방송을 다 찾아다녀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도 이렇게 대폭락이 왔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앞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240개 종목을 제가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88탄이죠. 아, 87탄. 87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듯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240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자, 시행일입니다. 자, 앞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자료는, 자, 직장인들은 이렇게 전업 투자를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대박이 터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년 동안 홀딩하면 이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시행일은 똑같습니다. 무한도전입니다. 자, 전업 투자의 수익률이 지금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준비했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2016년도 6월 1일 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었던 이유는 앞으로 4, 5년 후에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수익률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돈을 벌수 있는 이 비결, 그리고 저희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회원들의 수익률.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수가 없죠.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예측 정보입니다. 예측 정보. 자, 예측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력이 없으면 예측을 못 합니다. 내가 이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예측을 해드린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카페 이름 이거 아무나 이렇게 쉽게 짓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못 져요. 자, 이너서클 회원 장기 수익률 3년의 기적에서 왼쪽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3년의 기적이라고 나오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요,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엄청난 수익률 자그마치 한두 개도 아니고요. 천 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천 개의 포스트가 있어요. 이거 다 일일이 들어와서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고요. 제가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십시오. 자,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람님, 수익률 205% 9, 뭐,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이 수익률 보십시오. 이건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제 방송을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전업투자 하면서 하루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많게는 300만원, 400만원씩 매일 이렇게 돈을 버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은,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수 없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은 그냥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종목 추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자금이 없으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포스트를 많이 써주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하나 두개 갖고는 제가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포스트 하나 두개 쓰실 것 같으면 아예 쓰지 마시고요. 자, 하루에 수십 개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성공이 국민기업 관성의 성공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홍보 포스트를 열심히 써주시는 분은요, 제가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나는 포스트 쓸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은 그냥 돈 받고 추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 보면 USD라고 나오죠. 이건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국제 유가에 매일 투자를 하면서 버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자그마치 앞에 그 자료하고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했었던 거 2016년도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에 대공황이 올 때에 여러분들한테 나를 찾아오시면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려고 4년 동안 수익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금융위기는 왔다. 근데 이번에 이게 그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대공황이 올수 있다. 대공황은 뭡니까? 130년 만에 딱한번 오는 겁니다. 아, 자, 100년 만에. 자, 1920년대 후반, 1930년대에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자, 역으로 생각하면 대공황은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서 대공황은 딱한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은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은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이건 지식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평생 전업 투자하시면서 그냥 혼자서 열심히 편안하게 돈 벌고 싶다. 그래서 이런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받고 싶다.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를 주십시오. 저는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저랑 인연이 될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답변을 드리면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주주로 가입하실 분은 주주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의 차트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000원. 이 종목의 주가가 45,000원 고점을 때려맞고 주가가 이번에 급락장에 약 6,000원까지 하락장이 빠졌다가 지금 거의 90% 급반등이 오고 있다. 급반등이 오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너무 좋은데 현재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나니까 그리고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자, 이 종목은요 이번에 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으면 쉽게 빠질 종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안 빠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면 이 종목은 틀림없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1000% 넘게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이 좋은 종목을 다시 하락 유도를 시키는데 5년, 6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서 질근질근 질근 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치면 다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해먹기 위해서 다시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3,000원인데,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6,000원까지 지금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9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90%까지 넘게 오르다가 오늘 이제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락하게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요, 이제 금융위기 대공황이 오면은요, 저는 얼마를 보고 있냐, 이 종목 2,000원 미만으로 봅니다. 2,000원 미만.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6,000원에서 두 토막 나면 2,000원 아닙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2, 3은 6. 2,000원 곱하기 3 하면 6,000원이잖아요. 내 원금 빼면 두 토막 난 겁니다. 2,0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은 제가 1,000원까지 빠지는 거는 글쎄 제가 100%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 이 종목이 12,000원에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1,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이미 45,000원서부터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빠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으로 빠져서 1,000원까지 빠지면 그건 여러분들 쇠폭이고요. 그러면 정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4,000%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내 원금 빼면 3,000%가 되는 거죠. 자, 1,000원까지 빠진다고 치면 45,000원까지 오른다라고 해도 이전에도 이미 오버슈팅이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될수 있다는 거죠. 회사의 기업 내용은 기업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충분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오버슈팅이 45,000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1,000원에 45,000원이면 뭐 그냥 4,000% 아닙니까? 내 원금 빼면 3,000%고.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4,000%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쇠복이고요. 저는 2,000원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2,6,12 2,7,2,14 해가지고 700%는 이미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거기에다가 오버슈팅이 돼서 이전처럼 4만원대까지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3,000%는 그냥 거저 주워먹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워낙 기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추천 금액을 2,000만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 돈이 있으신 분은 그냥 2,000만 원 내고 추천비 받으시고 인생 한번 바꾸시고요. 자, 돈이 없다. 근데 종목은 탐난다. 자, 그러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은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전부 다 재무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1,000%의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추천주 500만 원에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도 다 1,000%거든요. 자, 그런 종목에 들어오셔가지고 글 쓰셔서 무료 추천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을 1억이면 최대 30억까지 늘릴 수 있는 이런 종목. 자, 맥시멈 1억 투자하면 최하 1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